마음이라도 갈게. 웃으면서 시작하니까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아, 역시. 뭐 반응이 있으세요? 저 웃음으로 이렇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웃음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 조준영 있나고 그냥. 웃음이 자연스럽게. 좀만 틀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6번. 키타는 6번이에요, 6번.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번, 예. 아, 오늘, 신기해요. 뭐, 그냥 뭐, 마음을 읽고 마냥, 뭐, 파스부터 막 났구냐, 뭐, 막, 뭐, 무슨 뜻이에요. 자. 아, 오늘은,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웃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웃는 건데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환자분들을,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몇 번째도 되겠습니다. 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암이, 이 웃음이 암독이 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면역도피고. 예, 지난번은 막 이렇게 한 시간만 정도 막 웃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치마 밑으로 막 그냥 생리가 쭉 터졌어요. 터졌어요. 6개월 동안 안 터졌는데 터진 거예요. 본인도 놀래, 저도 놀랐어요. 예, 밑에 막 주주주주 해가지고 예, 6개월 동안에 뭐 그런 걸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6번이 소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6번 줄 안 나와요? 그냥 할까? 그래서 오늘 하나는 웃음 소리, 하나는 웃는 표정. 이 두 가지만 한번 하시겠습니다. 먼저 웃음 소리는 우리가 뭐 누가 다 웃죠?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죠? 너무 잘해요. 근데 길게 웃지 못해. 또 어색하고 또 그죠? 좋은 것도 좀 재미를 좀 넣어야 돼. 그래서 음악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음악과 함께 해서 이 웃음을, 소리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웃어봅시다. 웃음 시작! 아르핌 주고 길게 웃는데 약간 높이고 낮추고 좀 재밌게 높이고 낮추고 호흡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래서 좀 약간 길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배꼽 힘을 꽉 주고 이렇게 길게 좀 나가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 어딨어? 닦아달라 졸라대니 뭐 이런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지. 예, 아, 시간이 너무.